미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지의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증언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해본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지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처음으로 모였던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은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함께 증언하자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WCC 대표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110여 명의 참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WCC 장상 아시아 지역 회장은 예수님과의 여러 역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 베드로를 돌아보며 부족함 중에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도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신앙인의 삶은 대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포럼을 위해 방문한 지도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현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불화의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지구의 여러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된 나라의 아픔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돌아가시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정치, 경제적 특권 세력들이 세상을 전쟁과 테러,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차별 희생을 크리스천들은 무관심하게 방치해왔다고 성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인이 피상적인 교리적 행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섬김으로서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I think Christian leaders of these days must learn again to follow Jesus Christ the way he leads also with love. With concern and also with cooperating with everybody. 이번 포럼에 참가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황폐하게 하려는 권세들보다 더 우월하고 권능 있다는 것을 함께 확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